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정치적 편향성. 포털이 편집하는 뉴스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17년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뉴스 편집에서 사람이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뉴스는 문제점들이 사라졌을까? 스트레이트는 빅데이터 업체에 네이버 뉴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스홈에 어느 언론사의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 조사 공정성을 위해 모든 이용자들이 똑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 PC버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홈에 노출된 기사들을 5분에 한 번씩 24시간 내내 읽어들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뉴스홈 첫 페이지의 최상단에 위치한 헤드라인 뉴스. 이용자가 뉴스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돼 클릭수가 제일 많은 명당 자리인데 한 번에 6개가 노출됩니다. 한 주 동안 이곳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어디일까? 1위는 중앙일보입니다. 점유율 15.7%. 2위는 연합뉴스 15.1%. 3위는 조선일보 7.9%.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75개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언론사의 기사 비중은 40%에 육박했습니다. 4위는 세계일보 5.8%, 5위는 한국경제신문 5.3%입니다. 상위 5개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신문으로 분류됩니다. 이번에는 영역을 조금 더 넓혀봤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면 해상도를 기준으로 화면을 스크롤하지 않고 한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도 1위는 중앙일보였습니다. 2위 연합뉴스, 3위 조선일보, 4위 서울경제, 5위 한국경제입니다. 헤드라인 영역의 순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소비가 많은 시간대만 따로 떼어내 분석해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노출된 기사들입니다. 뉴스홈의 헤드라인 영역. 1위는 연합뉴스 21.6%, 2위는 중앙일보 16.1%, 3위 한국경제신문 9%입니다. 언론사 세 곳의 기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4위와 5위는 뉴스원과 YTN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홈도 조사했습니다. 다음의 뉴스홈 최상단에는 사진과 함께 4개의 기사가 노출됩니다. 1위는 세계일보 8%, 2위 뉴시스 7.5%, 3위와 4위는 머니투데이와 연합뉴스로 각각 7.4%였습니다. 5위는 중앙일보 6.9%였습니다. 이 5개 언론사가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좀 덜했지만 역시 소수 언론사 편중 현상이 심했습니다. 스크롤 없이 한눈에 노출되는 기본 화면 영역도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 곳의 점유율만 21.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위는 뉴스원 12.9%, 3위 뉴시스 11.3%로 3개 통신사의 점유율이 무려 45.6%였습니다. 4위는 중앙일보 4.6%, 5위 머니투데이 4.5%였습니다. 헤드라인 기사 노출을 기준으로 네이버는 보수 언론이 52.2%, 뉴스통신 3사가 21.1%였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중도 언론과 진보 언론, 전문지와 잡지, 지상파 방송사 등 나머지를 모두 합쳐도 전체의 25.6%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보수 언론이 47.5%, 뉴스통신 3사가 21.2%로
역시 둘을 합하면 70%에 육박했습니다. 중도와 진보 언론, 전문지와 잡지, 지상파 방송 등 나머지는 31.3%였습니다. 다음은 특이하게도 머니투데이 계열 언론사 네 곳의 비중이 26.3%로 매우 높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편집하는데 왜 이런 편중 현상이 나타날까? 분명한 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고리즘이나 AI가 모든 문제를 방어해주는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 분명히 개발자의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AI는 특히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강화학습이든 아니면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든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017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한국의 뉴스 소비자 77%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대상 36개 나라 중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 뉴스의 편중 현상은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포털은 우리에게 선호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호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포털이 주어진 선호 속에서 우리 선호가 결정되는 경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편향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확증 편향도 더 강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포털 메인 화면에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은 개인화된 뉴스를 먼저 노출하고 있다며 헤드라인 등 섹션별 뉴스 소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보수 언론과 뉴스 통신사 편중 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평소에 짐작하던 것과 크게 다른 결과는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다양한 여론을 접하고 자기 의견을 정리할 기회를 갖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포털이 보여주는 편중된 기사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죠. 포털에 사회적 책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포털들은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다라거나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과연 책임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